된다. 이과들 기술한 거참들도 지나가는 게맞습니다. 들쓰러지마. 왜 방해해요? 들쓰러지마. 왜 방해해요? 들쓰러지마. 헛뜨며 방해하는 거야. 이 자식아 헛뜨며 가는 거야. 왜? 에이 그러지마. 자, 노영근 수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네, 자, 여러분, 얼마 전 방송동 아들이 퇴직금이 같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조민양이 장학금을 받았을 때 조국 작가님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법의 잣대로는 무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입니다. 그런데 왜 조민양은 재판을 받고 박상도 아들은 무죄가 됐느냐? 지금 이 법원 앞에 있습니다. 과연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한지 묻고 싶습니다. 법에 여신이 가지고 있는 저울 왜 눈을 가렸을까요? 돈을 받고 정의에 외면하기 위해서 눈을 가린 것은 아닌지 다분히 의심이 갑니다. 더 이상 법원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좋은 변호사를 쓰면 무죄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800원에 커피 한잔 마신 버스기사는 유죄가 됩니다. 어디 이어령 비어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판사가 그날 아침 기분, 그날 아는 신뢰, 그날 기분, 우연적 변비가 있던 무슨 그런 호기심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는 게 과연 법원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판결은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듯이 우리는 조국 일가의 모든 재판과 판결의 기록을 반드시 다시 역사에 다시 올려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수치스럽고 최악의 순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와 동조했던 모든 검사와 판사들에게 불이익과 책임이 가도록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역사를 바로잡고 시스템을 바로잡고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들어서 서민이 진리가 정의가 승리하는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지금 미약하나 나중에 큰 힘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주춧돌 하나하나 되는 시민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3년이 넘어갑니다. 도저히 제대로 된 판결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결국은 기어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를 승리를 만든 그런 나라입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이 땅에 되찾은 그런 나라입니다. 시민혁명으로서 나라를 바로잡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처음 3년 전 서울의 종소 집회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치고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 어깨동무를 부진합시다. 조민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었으면 언론에서 더 크게 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떠드느냐. 정순신 아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입시 문제들 그 문제와 더불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의 상황에 더 큰 언론에 비춰졌을 겁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은 부산대학교 입시요강에 평창장 기출이라든지 가산점이라든지 평창장이 입시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요강에 없는 그래서 죄라는 게 승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이 문제 때문에 장정이가 휴경을 준비해서 그 휴경안을 바탕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의 재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어처구니 없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지 않으면 제3의 제2의 조빈, 제3의 조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이 기분 나빠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